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명심보감 책 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지요? 좋은 말 많은 책입니다. 명심, 마음을 밝게 하는 보배로운 거울 같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값진 책인데요. 명심보감의 작자는 두 명을 얘기합니다. 명나라의 범익범이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하고, 우리 고려 말의 추적이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 명나라의 범익범이라는 사람의 책을 원본으로 사고 있습니다. 좋은 선인들의 말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공자 말, 장자 말, 임금 말, 여러 사람의 말을 도가 유가 다 이렇게 섞어 만든 이야기인데요. 주제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선한 거, 충성하는 거, 효도하는 거,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편이 개선편입니다. 그래서 개선편이라면 이을게 착할선 책편이어서 선을 계속 하게 되면 네가 받는 것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론 아시지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지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한자 좋은 선생님들이 했던 말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다할순 없고 유명하고 꼭 알아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말들 위주로 제가 좀 명심보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명심보감 전에 옛날에 유명한 기절 했는데 좀 순서대로 하고 싶어서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개선편부터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세개 문장 정도 한번 보실게요. 자, 개선편인데요. 먼저 첫 번째 좌활. 위선자는 천보지 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 환이라라는 구절입니다. 정말 많이 아시는 명심보감 첫 구절이죠.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좌활 위선자는 천보지이까지 한번 쉬시고 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 환이라 이렇게 읽으시면 띄어 읽으면서 해석이 되시는데요.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늘이 보답해 줄 것이다. 뭘로요? 복으로써. 복을 가지고 복이라는 걸로 보답을 주더라. 위불선자는 선의 반대인 불선입니다. 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악. 자, 선하지 못한 걸 하는 사람, 불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갚아줄 것이다. 뭘로? 화로 갚아줄 것이다. 첫 구절부터 이렇게 공자의 말씀을 하십니다. 문법 이야기 많이 안 하고 싶습니다. 고전을 보는 이유는 문법 공부하려고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경희서당에서는 문법은 필요하다면 가끔씩 아주 꼭 필요한 문법은 설명해 드리지만 이 문법 때문에 이 말에서 주는 메시지를 의미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의 첫 구절에서 정확히 답이 나왔습니다. 선하게 행동하고 사는 사람은 복받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것이니 어떻게? 자, 복받고 싶으면 뭐 하라는 겁니까? 선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선행을 하면 할수록 복을 받겠다고 해서 개선편입니다. 선을 계속 하라는 뜻입니다. 다 아는 행인데요. 사람이 재물과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선한 사람도 악하게 마음을 먹죠. 그렇지만 다시 인성이 바르고 심지가 굳다면 악한 행위도 아니라고 말하며 선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진짜죠.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똑같은 행위를 실수하는 반복을 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거지만 한번 정도는 또는 두번 정도는 그럴 수 있지요. 자, 선이라는 것 하면 복받고 불선. 악한 행위들, 선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음에 꼭 새겨야 되는 말 같습니다. 두 번째 장자왈 일일 불염선이면 제약이 개작인이라라고 했습니다. 한번더 읽겠습니다. 장자왈 일일 불염선이면 제약이 개작인이라라고 했습니다. 장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일 불염선이면 내가 하루라도 불염 생각하지 않는다. 뭐를요? 선한 것을.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제악, 모두제악하라. 모든 악들이 다계, 모두계, 스스로자를 열산 저절로라고 해석하여 부드럽습니다. 모두 저절로 일어날게 일어나더라. 천천히 보십시오.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악이 다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착한 마음을 가지면 계속 착해지고요.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악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다 자녀 키워보셨죠? 칭찬하면 더 예쁨 받고 싶어서 예쁜 행동 많이 하죠? 꾸중하면 더 띵깡거리고 더 악하게, 더 보집스럽게, 불통스럽게 사람 화날 정도로 말을 안 듣지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계속 선해지게 되고,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생각해서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뭡니까?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한 개씩이라도 선한 마음을 갖는 거죠. 참 저도 책을 많이 읽는데요. 모든 스님이나 또 어떤 목사님들이나 좋은 말씀을 하시는 선현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선한 마음 갖는 비법은요. 감사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내가 마감할 때 또는 틈틈이 감사할 거를 생각합니다. 가령 내가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돌뿌리에 넘어져서 화가 났는데 거기에서 감사함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엇을 찾겠습니까?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자, 내가 이 정도만 다쳐서 다행이다. 내가 넘어져서 다행이네. 내 아이가 넘어져서. 이렇게 사고전환을 하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나만 넘어져서 괜찮구나. 이 정도만 해서 좋구나. 이런 식으로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선한 행동의 시작이지요.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선을 생각하면 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이 생길 기회가 없는 거죠. 참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옛날 이 선현의 말이 지금 우리의 실생활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정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함이 넘칩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먹는 것도 감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일하는 것도 감사.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선한 것, 감사한 것 찾아보세요. 그 다음 마지막 태공활합니다. 강태공을 뜻하는 겁니다. 주나라 시대에. 자, 태공활, 견선여가라고 문학 여롱하라. 우활, 선사란 수탐하고 악사란 망락하라. 정확히 대꾸를 하고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볼게요. 태공활 견선 여갈하고 문학 여롱하라. 우활, 선사란 수탐하고 악사란 망락하라. 자, 보십시오. 강태공이 뭐라고 했냐면요. 선한 것을 보면 어떻듯이 막 받아들여라. 목마른 것 같이 해라. 여러분, 목마르면 물 먹고 싶어서 어떻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 것처럼 선한 걸 보면 너무 좋아해라. 내가 목말라서 물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해라. 다음, 문학입니다. 내가 악한 것, 나쁜 소리를 들었으면 롱입니다. 귀머거리 롱, 안 들은 것처럼 하라. 나쁜 소리 들어서 막 옮기고 그 나쁜 소리 하나 때문에 불안해해서 모든 것을 그르치지 말라는 뜻이지요. 악할 수 있습니다. 나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냥 느끼면서 귀머거리처럼 안 들은 척 평안함을
유지하려고 하라는 거죠.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알왈 선사 선한 일이란 선한 일들을 네가 좀 보면 수탐 모름지기 수탐낼 탐입니다. 모름지기는 반드시 이 뜻이에요. 반드시 선한 일은 탐 가지려고 해라. 선한 일을 하려고 해라. 막 이렇게 요구하고 간절하게 원해봐라. 악랄한 나쁜 일은 망락하라. 즐기지 마라. 악한 일에서 쾌감을 얻지 마라. 아예 멀리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좋은 말씀이죠. 선한 것은 목마른 듯이 나쁜 일은 안 들은 것처럼 좋은 일은 가지려고 하고 나쁜 일은 즐기려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 나쁜 사람이 되겠지요. 자, 오늘 명심보감 첫 구절 했습니다. 선한 행동하면 복 받는다는 구절로 시작하는 개선편 첫 시간인데요. 몇 번, 한 두세 번더네 편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한 행동하면 복 받는 개선편 좋은 말 많고요. 배웠다면 내 마음에 새겨서 되도록이면 실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석 마무리하시고 이 여운 가지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자왈 위선자는 천보지 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 환이라 선한 행동을 하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서 보답하실 할 거고 불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화로서 갚을 것이다. 자왈일 불염선이면 제약이 계작이니라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든 악이 저절로 일어날 것이다. 태공왈 견선 역할하고 문학 여롱하라 우왈 선사란 수탐하고 악사란 망락하라. 강태공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보거든 목마른 것 같이 하라 악한 일을 들었거든 귀머거리처럼 하라. 좋은 일을 보거든 모름지기 탐내라. 악한 일은 즐기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여운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영상에 오늘 배우신 해석 다 써놓을 테니 한번 혼자 스스로 보시기를 꼭 권합니다. 유익하신가요? 자,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이런 명심보감도 저랑 한번 읊어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경의사당의 강경희입니다. 명심보감 개선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을 계속 행하라라는 그런 구절이 제일 많은 첫 번째 편인데요. 선한 행동하면 복 받고요. 악한 행동하면 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마운공 왈 적선 이유 자손이라도 여기서 이에서 한번 적선 이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 수요 적선 이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 독이니 불여 적 음덕어 명명지중하여 이위 자손 지 계안이라라고 써 있습니다. 길어요. 그렇지만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아, 옛날 이야기 하는구나.
좋은 이야기다. 하나씩 하나씩 낱자를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의미 전달해 드리고 같이 한번 공감해 보실까요? 사마운공왈 적선 이유 자손이라도 아니 적금 이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수요. 적서 이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독이니 불여적 음덕어 명명지중하여 이위 자손치게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한 줄부터 볼게요. 자, 사마운공이 말했습니다. 적금, 이유, 자손이라도 이 금을 만든 거하고 책하고 세트입니다. 천천히 볼까요? 자, 금이에요. 돈. 금덩이 쌓아서 금 많이 모아서 지금 말하면 돈 많이 모아서 부자 되어서 너의 자손에게 남기더라도 미필 아니다, 아직 아니다. 반드시 자손이 능히, 능력껏, 힘껏, 잘 지키다, 다할진 지킬 수. 네가 그 남겨준 돈다 지킬 수? 미, 아직 미, 지킬 수 없음이요. 입니다. 돈 많이 모아서 자녀한테 10억, 20억, 100억, 남겨주어도 반드시 자손이 그돈다 지키는 것은 아니요. 공감하십니까? 우리나라 말에 부자 3대 못 간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줘야 됩니까? 돈입니까? 돈을 버는 방법과 정신력입니까? 후자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적서 이유자손입니다. 이제 네가 책을 많이 모아서 좋은 책들 다 모아서 자손한테 남겨주더라도 아니다. 반드시 자손이 그 책을 다 읽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책 좋아한다고 해서 자녀가 똑같이 좋아하는 것 너무 좋죠.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으로 자손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두 번째 볼까요? 불효적 음덕어 명명지중이라고 했습니다. 멈멈한 갖지 못할 것이다. 불효라는 뜻입니다. 멈멈한 갖지 못할 것이다. 어떤 거예요? 이 뒤에 어자 뒤에 명명지중 어둘명 가운데 중이니까 어두운 가운데 아주 깜깜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음덕 제가 동그라미 쳤죠. 그늘은 덕덕입니다. 남모른 선행을 음덕이라고 합니다. 나 이렇게 기부했습니다. 나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돈 쓰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시 안 내고, 정말 뭐 뭔가를 꼭 줘서가 아니라, 남모르게 정직하게 착한 일 많이 하는 음덕을 쌓아서, 멈멈한 갖지 못하다. 그렇게 어두운 이 세상에서 음덕을 쌓아서 자손의 삶의 계략, 자손에게 남겨주는 비법으로 2위 삼다. 삼는 것만 같지는 못하다. 그 말은 어두운 가운데 음덕을 해서 자손한테 남겨주는 것이 최고다. 이걸 이렇게 한자로 어렵게 표현을 했습니다. 큰 틀을 한번 보시면 금을 쌓아서 남겨줘도 못 지킬 거고, 그렇게 좋다는 책을 줘도 안 읽으면 그만이지만,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어두운 이 세상에 남모르게 행하는 좋은 덕행, 음덕을 행하는 것들을 자손에게 그런 비법 계략으로 삼아서 음덕을 하는 것만이 최고라고 알려주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것이 최고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보여주고 부모가 남겨줘야 된 이유는 돈도 아니고 책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 음덕이라고 합니다. 남모르게 베푸는 그 선행으로 인해서 자식이 그 부모의 음덕을 행하는 걸 보고 느끼고 가슴 뜨겁게 되는 걸 남겨준다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자식이 삶을 아주 가슴 뛰고 벅차게 보람 있게 한 인생을 살 거라는 걸
사마원궁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하나하나 해석하려고 노력하시면 좋지만 이해만 하셨다면 이것을 적용해서 삶에 진짜 나의 마음에 두어야 옛 선현들의 글을 감상하는 비법입니다. 돈도 아니요, 책도 아니요, 학벌도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평상시 음덕을 베푸는 선한 행동하는 태도를 자식한테 보여주어 자식이 그것이 선하게 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는 걸 부모를 보고 배우면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남겨줄 수 있는 계책이에요. 그게 최고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형의 명심보감 배웠으니까 문법을 잠깐만 보시면 위아래를 할수 있는데 이쪽이 한번 어렵죠. 어두운 가운데에서 음덕을 쌓아 자손의 계축으로 삼는 것만 같지 못하다. 그것만은 못하다. 뭐가요? 위아래 이 돈을 주고 책을 남겨주는 것이 어두운 가운데 음덕을 쌓아 자손한테 남겨주는 것만은 못하다. 자식한테 주는 건 음덕 쌓아 생활의 모습에 본이 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최고라는 얘기죠. 참 가슴 찡하고 느끼는 바가 많은 문장입니다. 두 번째 갈까요? 자활. 견선여 불급하고 견불선여 탐탕하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자활 견선여 불급하고 견불선여 탐탕이라고 했습니다. 공자께서 선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라고 했냐면요. 불급, 미치지 못하다, 어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고 견불선, 내가 불선, 선하지 못한 것을 보면 끓는 물을 만진 것처럼 하라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면, 자, 선한 것을 보면 나 착한 일다 했다, 끝났다, 끝! 이게 아니고, 자, 선한 것을 봤다면 더할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여기서 더 선함을 보았으니 해야 되는,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겸손한 태도를 갖기를 원하는 말 같습니다. 두 번째 불선함을 봤으면 아우 뜨거워 하는 것처럼 뜨거운 물을 만지는 것처럼 그 자리를 얼른 벗어나고 같이 동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뜨거움을 만질 때 누가 이렇게 지그시 듣습니까? 벗어나려고 하죠. 아 뜨거워 하면서 빼지 않습니까? 불선함을 보면 같이 동업하고 동행하지 말고 협조하지 말고 이렇게 뜨거움 만지듯이 벗어나고 함께 동화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공자께서 선은 해도 해도 끝이 없으며 불선함은 절대 같이 하지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개선편에서는 계속 선한 거와 불선한 이야기를 계속하지요. 마음에 알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실천을 해야 진짜니까 마음에 많이 새기십시오. 그래서 명심보감입니다. 내 마음을 어찌 이렇게 다 아는 구절로 있는지, 그래서 이 보배롭게 가지고 있어서 내 마음에 항상 두고 그럴 때마다 비춰보고 새겨보는 게이 명심보감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몇천 년이 지났지만 유명하게 사람들한테 읽히고 여운을 남기고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장 한번 해석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개선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사마원궁왈 적금이 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수요. 적서이 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독이더라라고 했습니다. 불효 적 음덕어 명명 지중하여 이위 자손지 계안이라. 사마원궁이 말씀하셨습니다. 돈, 금 모아서 자손한테 남겨주더라도 반드시 자손이 다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요. 책을 모아 자손에게 남겨주더라도 반드시 자손이 다 읽는 것은 아니니, 자, 어두운 가운데 남들 모르는 덕을 행하는 걸 쌓아서 자식을 잘 기르는 계책으로 삼는 것만 같진 못할 것이다. 자활 견선여 불급하고, 자, 선을 보면 아직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이 대하며, 불선함을 보거든 끓는 물을 만지는 것 같이 피하라 라고 했습니다.
연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오늘 배우신 문장 써드리고 해석해 줄 테니 스스로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하신가요? 명심보감 저랑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죠.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이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저랑 같이 이런 문장 공부 같이 할까요? 감사합니다.